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아꾸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임은 상담을 통해 소녀의 죽음을 막는 게임 카운셀링이라는 게임이고요. 국산 게임이고요.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과연 왓꽃은 소녀를 잘 상담해 줄 수 있을지. 폭력적인 내용과 갑툭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5세 미만이신 분 혹은 심약자분은 플레이를 지양합니다. 자살, 유혈 등이 엔딩에 등장합니다. 음악 볼륨과 텍스트 속도를 조금 낮춰 플레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런걸요? 개발자 본인의 능력 부족으로 램파이의 기본 제작 툴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어허, 국민 여러분, 여기 국민안전처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잠깐만요. 아, 그냥 할까? 실제 공습 경보를 발령합니다. 실제 공습 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 시각 우리나라 전역에 실제 공습 경보를 발령합니다.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은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시고 손님들을 대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 대피소로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립니다. 지하 대피소 신속하게 지켜 대피. 팔 들어주세요. 진정하세요. 안전을 위한 간단한 절차입니다. 혈압 정상, 동공 변화 없음, 방사능 수치 정상. 소리가 조금 크다. 소리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예. 좋아, 들여보내. 안전지역 방공호에 어서오세요. 의사가 왜 이래? 백신 맞으시죠? 종말 위기인데도 수고가 많으시네요. 오른쪽 시설에 가시면 적어도 50년 이상은 충분한 식량과 물이 있고, 직원 숙소는 왼쪽 시설에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첨단 기술로 보호된 시설이라 외부 침입, 좀비와의 경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는 방어용 드론이나 다양한 무기들이 있거든요. 아쉽게도 저희는 B지역 아이들의 구조에 실패했습니다. 이곳 방공호에 지내고 있는 A지역 아이들의 총수는 10명 이하죠. 그들 중 하나가 남들보다는 상당히 상태가 괜찮았어요. 사지가 멀쩡한 부분부터 괜찮다고 봐야 할까요? 웃음. 이곳에 발령된 이유는 잘 아시죠? 모르시는 눈치를 친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이곳 안전지역 방공호에서 핵전쟁에 살아남은 아이들의 자살 방지를 위해 간단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상담이죠. 알 수 없는 핵전쟁이 일어난 후 많은 사람들이 생화학적 테러를 겪고 특수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그 바이러스는 사람들을 식인종으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살코기만 보이면 물어뜯게 말이죠. 웬디고처럼 변하더군요. 이상하게도 A지역 아이들은 바이러스의 항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아직 저희도 모르지만요. 호르몬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좀비와 바이러스는 감정의 변화로 활성화된다는 것을, 아이들 몸속의 항체는 감정의 변화가 가장 적을 때 활성화된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알아냈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박사님, 아이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건 제가 아는 한 당신뿐이니까요. 앞으로 담당하게 될 아이의 서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받아주세요. 앞으로 보여드릴 아이의 서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약간 이런 얼굴이잖아. 조커잖아 약간. 고조한 아이들 중 하나입니다. 당연하게도 좀비하는 부분은 고조에 실패했고요. 아이는 충격에 빠진 상태입니다. 시설 옮기는 동안 열흘 넘도록 발작을 일으켰고 펑펑 울더군요. 열흘이야 열흘이야. 굉장히 예민한 상태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찾아가니 저에게 비명을 지르던데요. 조금 상처받았어요. 어린아이는 광대를 좋아하는 줄 아는데 말이죠. 모처럼 가면도 샀는데. 광대를 좋아하는 아이는 없어. 언제 시.. 실제 서커스 시대가 아니잖아. 공포영화에만 나오는데 왜 좋아해 애들이. 여기가 세레방인가? 들어간다. 셀 월요일 상담 시작. 자기소개를 한다. 이거 하면 안 되잖아. 내 이름은 백이야. 철자는 BACK.
네 담당 도우미가 될 거란다. 잘 부탁해. 잠은 잘 잤니? 이곳의 식사는 어때? 종이를 부스럭거리는 소리. 오늘 식사는 오트밀이 나왔구나. 걱정 마. 내일은 타코 먹는 날이거든. 주륵. 왜 초우로 갑자기? 엄마는 죽었나요? 토닥여준다. 토닥토닥. 글쎄. 하지만 분명 살아계실 거다. 너무 걱정하지 말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나가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셀이 잠들었다. 상담 종료. 뭐 첫날은 할 일이 없었구만. 소녀는 어땠죠? 다행이네요. 전부 다 어제 상태가 좋아 보여요. 딱 하나 어쩌다가 이런 일에 휘말려서 그랬죠? 계속 이러시고 아이를 진정시켜주세요. 항체를 활성화시키자고요. 당신을 믿겠습니다. 아이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주세요. 내일도 오늘만큼 잘해봅시다. 인류 보호를 위해. 애가 마음이 안정되면은 좀비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나오는 거야? A구역 애라서? 좋은 아침입니다, 백. 누가 봐도 사이코패스인데 이거 아침에 드셨나요? 오늘은 타코 먹는 날이거든요. 작고 귀여운 미니 아이스크림도 나왔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더군요. 좀 바닐라 맛을 좋아합니다. 그쪽은 무슨 맛을 좋아하나요? 저는 초코 맛이요. 으흐, 클래식한 분식은요, 백 초코라. 바닐라가 더 클래식하지 않나? 오늘도 세를 잘 부탁드립니다, 백. 긴장을 풀어주세요. 인류 보호를 위해. 아, 인류 보호를 위해 미미야? 인류 학살할 것 같이 생겨가지고 왜 자꾸 인류 보호한대. 채취. 어, 저기다 찌르는 거 맞아? 어, 좀 이상한데? 어, 화요일 상담 시작. 당분간 또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당분간은 네 연령대의 친구들이 많을 텐데 인사는 했니? 아직요. 그렇구나. 미안해. 네가 아직 안정된 상태는 아닐 텐데. 남들과 억지로 친해지지 않아도 괜찮아. 느긋하게 시간을 가지렴. 너에게 있어서 전쟁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말이다. 내가 배려하지 못했네. 오늘도 어제처럼 푹 쉬는 게 좋겠었을. 그렇구만. 좀 활기를 찾고 있구만. 다들 저보다 상태가 심각하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팔다리가 없었어요. 다른 아이는 얼굴이 흉측하게 부어있었고요. 또 어떤 애는 온몸에 붉은 두드러기가 났더라고요. 방공원 어른들을 공격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무더기로 쌓인 시체를 봤을 그 앞에서 사람이 울고 있었어요.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왜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기를 좋아하죠? 저는 당신처럼 어른이 되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사람들이 서로 다투기를 좋아하는 건 멍청하기 때문이야. 멍청하기 때문이야. 능지 차이야, 능지 차이. 바보 같은 대답이네요, 백. 뭐 임마? 맞아요, 사람들은 멍청해요. 저도 당신도 그렇고요. 셀이 대화를 나눠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 상담 종료. 뭐야? 아, 제 예상보다 일찍 나오셨네요. 소년을 대죠?
어허, 아이가 당신을 편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군요. 좋은 진전입니다. 백. 내일은 비가 온다더군요. 방과후 밖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라 기대합시다. 백. 어? 밈 안 하네 이번에는. 데이 3. 좋은 아침입니다. 백. 수요일이네요. 아시나요? 수요일은 제 스스로가 가장 좋아하는 요일이랍니다. 거의 중간인 요일이 다가오면 이상한 기분이 좋더라고요. 일주일의 끝으로 달려가고 있네요. 빗소리가 들리시나요? 주룩주룩 내리고 있답니다. 비가 와서 빨리 더러운 바이러스를 넘겨줬으면 좋겠군요. 아, 상기한 아침 공기가 그리워요. 아무튼 앞으로 총 4일만이 남았군요. 백. 남은 날도 구성이 생겼는데 언제나 제가 물어보세요. 받았던 서류에서의 증상들이 셀에게 발현되지 않느니. 글쎄요, 백. 아마 아이가 가진 항체가 일을 시작한 걸지도 모르죠. 겨우 2일인데 항체가 사라질까 괜히 걱정이네요. 당신이 부럽네요. 퇴근날이 얼마 멀지 않았으니. 웃음. 셀을 보세요. 이제 겨우 2일이 지났는데 방공 안에 그 누구보다 안정된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어서 항체를 구해봅시다. 인류 평화를 위해. 인류 보호를 위해. 인보위. 들어간다. 채취. 드릭. 수요일 상담 시작. 아다모가 뭐라 그랬지? 정원에서 식물 기르기를 권유하기? 뭔 놈의 식물을 길러. 혈액 채취에 대한 질문하자. 혈액 채취에 대해 불편하거나 하진 않니? 딱히 없어요. 죽음도 겪었는데 이 정도로 불편함까지야. 박사님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할 뿐이에요. 고맙구나 셀. 아이들에게 항체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왜 피를 뽑아가지는데 이유 말이에요. 자세한 건 잘 모르겠지만 빨리 백신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어디서 들은 거라고 물어보실 거면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른들의 숨기는 양이나 아이들을 모르고 싶어도 알게 된다고들 하죠. 우리들은 귀가 밝거든요. 셀이 대화를 나눠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 상담 중. 이제 당신에게서 여유로운 발걸음이 보이는군요. 백. 소년은 어땠죠? Well, well, well. 백. 당신은 언제나 절 놀라게 하는군요. 아주 좋은 상황이에요. 아이가 진정되었으니 항체는 활성화됐겠죠. 비가 그쳤네요. 좋은 징조이길 바랍니다. 데이 4. 좋은 아침입니다. 백. 좋은 날씨네요. 목요일이네요. 내일은 금요일. 항체 결과가 기대되는군요. 대부분의 아이들 항체는 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백. 셀도 성공한다면 좋겠네요. 더 열심히 해보죠. 이 모든 결과가 당신에게 달렸어요. 인류 보호를 위해. 안녕하세요. 재취. 목요일 상담 시작. 오늘따라 밝은 이유? 오늘따라 밝아 보이네. 무슨 일 있었어? 믿지 못하실 거예요. 보시다시피 화수분 좀 보세요. 곧 미니트를 키우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원에서 아다모를 만났다는 거예요. 아다모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고 같이 정원에서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 다행인거. 아다모가 누군데? 그 아이는 강한 아이예요. 정말 멋있어요. 폭발 때문에 손가락을 잃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의수 디자인을 먼저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저에게 여러가지 디자인 스케줄을 보여줬어요. 그래. 정원에서 무엇을 배웠니? 어우, 천천히 알려드릴게. 여기 앉아보세요. 셀이 정원에서 배운 기술들을 알려준다. 소녀는 원의 기분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배웠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나에게 화분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소녀는 건강하다. 상담 종료. 데이 5. 금요일. 의사가 복도에 없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취. 금요일 상담 시작. 그래서 셀, 오늘 하루는 좀 어땠니? 알잖아요, 평소처럼 지냈죠? 아담이랑 만나서 놀다가 아담의 친구들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정말 제가 요술 와서 일주일 동안 제일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공기마저 절 쓰다듬는 기분이었죠. 이게 다 당신 덕분이에요, 백. 제가 마음 편히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담이랑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미니티를 키울 수 있었던 것도 고마워요, 백. 절 살려줘서. 너무 잘 나가는 거 보니까 곧 반전 읽을 거 같냐? Day 6. 들어간다. 재치. 저 너무 아파 보여. 제가 먼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오늘은 상담 말고 밖에 나가서 놀아도 될까요? 아담이랑 시간 약속을 잡아놨거든요.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나가서 놀도록 해. 정말요? 아싸. 뭐 선택지도 없어. 셀은 방을 나갔다. 소녀는 오늘도 편안해 보인다. 뭐 그냥 막 넘어가. 데이 세븐. 많이 기다렸어? 아니, 어서 와. 친구들도 기다리고 있었어. 그건 뭐야? 아, 이거? 선물이야. 응? 굿엔딩, 새 시작. 뭐야? 뭐요? 아니 저기요! 뭐요! 아니 잠깐만! 나는 아니 뭐요! 뭔데? 뭐 한 게 없는데 지금. 아니 잠깐만요. 뭐 한 게 없는데 해피엔딩이요? 이게 진엔딩이요? 내가 뭐 별로 선택지 고른 게 없는데? 예? 뭐 유튜브 올리기도 좋네 애매하네. 어? 아 유튜브 올리기도 좋네 애매. 뭐야? 아니 야발. 미친. 아이스크림이 싫어함. 상담 무례함 사과하기. 상담 종료. 셀의 단점을 고쳐주세요. 신뢰를 회복해주세요. 재치. 야 이건 뭐 대놓고 배드엔딩 보도록 나와있는 거잖아. 이게 뭐야. 뭐라고? 망할 고맹이. 아 이게 무슨. 어? 없어. 무서워. 실패했습니다. 셀의 좀비화가 완벽하게 진행되었네요.
킹로드가 안 나온다.